쑥갓의 효능 10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쑥갓은 국화과에 속하는 채소로 원산지는 지중해 연안이다. 초여름에는 황색 또는 백색의 꽃이 피는데 향이 강해서 유럽에서는 화분이나 화단에 심어 관상용으로만 즐기고 동양에서처럼 식용으로 쓰지는 않는다. 반면 한국, 중국, 일본 등지에서는 식용 채소로 널리 퍼져 있다. 항염증. 쑥갓은 항염증 특성을 가진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체의 염증을 줄이고 관련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산화 방지제. 쑥갓은 산화 스트레스와 활성 라디칼에 의한 세포 손상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산화 방지제의 풍부한 공급원입니다. 면역력 증진. 쑥갓은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감염과 질병과 싸우는 백혈구의 생산을 촉진함으로써 면역체계를 지원하는 것을 돕습니다. 소화기 보조제. 쑥갓은 소화 효소의 분비를 촉진시켜 소화를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음식을 더 효율적으로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항암제. 몇몇 연구들은 쑥갓에서 발견된 화합물들이 잠재적으로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항암 특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심혈관 건강. 쑥갓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심장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항균제. 쑥갓은 항균성을 가진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세균 및 곰팡이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눈 건강. 쑥갓은 루테인과 제아잔틴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눈 건강에 이롭고 나이와 관련된 황반변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항불안제. 쑥갓은 신경계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잠재적으로 불안을 줄이고 휴식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 건강. 쑥갓은 피부 건강에 중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 건강한 안색을 유지하고 환경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예방하는 데 잠재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지금까지 쑥갓의 효능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